철학박사학위 논문, 조선시대 완물의 사상적 기반, 서울대학교 대학원 미학과 손정희, 국문초록. 동아시아에서 완물이란 테마는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물질적 대상을 중심으로 놀이와 완상, 완호의 역사를 담아내면서 무언가를 좋아하는 취미의 역사까지 살펴볼 수 있게 하는 풍부한 이야기거리를 만들어내었다. 본 논문은 완물의 문화적 여정을 따라가면서 조선의 사대부 지식인들이 좋아하는 완호의 일에 대해 어떻게 정당화하고 차별화하여 고급 취미로 향유해 나가는지 살펴보는 데 초점을 두었다. 그간 완물에 대한 접근 방식은 대체로 완물상지라는 프레임을 경유하여 완물에 대한 관심이 전면적으로 차단되는 시기에서 완물에 대한 관심이 적절히 추구되는 시기로 변화된다는 관점으로 설명되어 왔다. 본 논문에서는 완물을 바라보는 관점의 재조정을 시도하여 완물의 부정적 측면과 긍정적 측면이 공존하면서 변화해가는 것으로 논의해보고자 한다. 특히 본 논문은 완물의 향유를 가능하게 하는 경전적 근거가 이미 존재하고 있던 점을 주목하여 조선 지식인들이 이를 어떻게 활용하여 완물의 문화적 의미를 창출해 나가는지에 보다 관심을 두었다. 이와 같은 취지로 본 논문에서는 완물의 부정적 측면과 긍정적 측면이 공존하는 관점으로 완물을 바라보고자 했다. 애초에 서경에 등장하는 완물상지는 주나라 무왕 때 곡물로 바쳐진 물건들 중에서 이목을 사로잡는 이국적인 물건에 대한 경계 지침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감각적 즐거움을 동반한 완물에 대해 제동장치를 마련한 것이 완물상지라고 할수 있는데, 이는 이목의 욕구에 사로잡힌 채 감각적 즐거움에 빠지는 완호의 해로움을 상지로 정의 내린 것이다. 이 점에서 지배계층이 내세운 완물의 정당화가 상지에 이르지 않는 고차원적인 완물의 설정을 마련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완물의 계열화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도출해내었다. 즉, 완물에는 서경의 완물상지 외에도 주역의 나기완이나 논어의 유어예와 완물 적정 계열처럼 하나의 완물이라도 의미의 쓰임새가 다른 것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는 완물의 층위를 조직할 수 있는 경전적 근거가 될수 있었다. 그 가운데 주역에서 비롯된 나기완의 계열은 대상에 대한 완상과 관련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 특징은 눈으로 감상하는 차원을 넘어서 마음으로 음미하여 체득하는 것을 주안점으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 측면에서 나기완 계열의 완물은 감각기관을 충족시키는 완물상지와 뚜렷한 차이를 만들어내는 동시에 관물 내지는 경물과 연계되어 완물의 의미가 격상되는 데 이바지하였다. 그리고는 일반적인 완상과는 차별화되는 고품격의 완상을 대변하면서 감상학으로 전개되는 기반이 될수 있었다. 또한 논어에서 출발한 유어예와 완물 적정의 계열은 예를 대상으로 삼아 논일면서 그 마음을 기르는 고차원적인 놀이로 진행되었다. 조선 지식인들이 유어예를 내세워 완물상지와 구분되는 것으로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이 말하는 유의 경계가 단순히 논다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수양이자 학문의 차원으로 추진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유예에 대해 학문적 태도로 접근한 것은 각자 좋아하는 것에 대한 전념으로 감상과 창작 등에 대해 전문하는 계기를 만들어줄 수 있었는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조선 지식인들이 잡다하고 소소한 사물에 대해 수집하고 분류하며 궁구하여 변별하는 지식의 체화를 이뤄낸 것도 유예의 학문적 실천에 속하였다. 이와 같이 조선 지식인들은 논일고 감상하는 일에 대해 완물상지와 대응될 수 있는 경전적 근거를 끌어들여 그 의미를 격상시켜 나갔다. 그리고 놀이와 완상 등의 완물은 조선시대 여가 선용의 맥락과 밀착되는데, 이에 대한 경전 근거가 적극 활용된 것이 논어의 무소용심을 비롯한 예기의 장수 시기와 일장일이의 지침이었다. 공자가 말한 무소용심은 여가 선용의 필요성을 이끌어내면서 조선 내에서 여가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어디에라도 마음을 붙이는 편이 낫다는 식으로 이로움이 되는 완물에 마음을 쏟는 이야기들을 도출해내고 있었다. 또한 장수 시기의 지침은 일장일이의 문구와 연계되어 일과 휴식의 균형을 도모하는 측면에서 유식의 공간과 시간을 통해 이루어지는 완물의 가치를 지친 몸과 마음을 풀어주는 재충전의 의미로 이끌어냈다. 게다가 완물로 마음을
맑히고 쇄신시키는 것에 보다 치중하게 되면서 후대로 갈수록 심리적 쾌감이 주는 정서 효과에 방점을 두어 완물의 즐거움이 한층 강조되는 추세를 보이게 된다. 그래야 완물의 문화적 의미는 학업이나 본업과 대비되는 여가와 은거 생활에 밀착되어 취미 있는 일상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노정된다. 다음으로 놀이나 감상 행위를 추동시키는 완호, 기호, 벽이 실제로 존속될 수 있었던 배경은 중국 성현들과 명사들이 마련해온 아속의 틀이 주요하게 활용되었다. 기본적으로 완호, 기호, 그리고 벽은 좋아하는 대상을 통해 생겨나는 즐거움으로 말미암아 완물의 행위에 심취하여 추구하도록 이끌기에 바로 이 지점에서 완호의 해로움 내지는 기호의 해로움으로 지칭되어 완물 상지의 시각으로 설명되곤 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다시금 눈여겨볼 것은 사대부 집단의 완호에 대한 문화적 헤게모니가 일찍부터 저속한 차원과 고상한 차원이라는 층위를 설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려 중기 이래로 벽을 지닌 지식인들이 문화적으로 존재감을 드러내면서 벽의 문화가 조성되는데 기호와 벽에 대해 우열을 매기며 자신의 벽을 옹호해 나간 것은 조선 지식인들도 쉽게 포착되고 있다. 더욱이 사대부 지식인들은 기호와 벽에 대해 고대 성인을 비롯해 문서들의 유명한 문구로부터 마련된 언어 패턴을 관습적으로 쓰고 있는데 이를 통해 자신들의 기호와 벽이 고하여 속되지 않음을 뜻하는 아로 규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국 이들은 세속적 물질성에 쏠리는 저급한 완호와의 차별화를 통해 자신들의 기호와 벽을 아에 속하는 규범적인 것으로 정하고 이를 전승해 나갔던 것이다. 이와 병행해 이들의 완호를 특징 짓는 용어로서 부각되는 것이 청상, 청완, 청유, 청공 등의 맑음이라는 어휘 범주였는데 이는 과거 성현과 명사들로 대표되는 아류의 문화를 이어가는 맥락에서 사대부 집단의 완호를 아예 차원으로 규정하는 데 적절히 활용되었다. 나아가 청완으로 대표되는 기호품은 고결한 사람이나 누릴 수 있는 고상한 기호와 벽이라는 논점으로 진행되면서 사대부 집단을 대변하는 아류의 완호 풍조가 문화 전반에 대폭 확산된다. 이처럼 완호의 대상은 그 자신이 속한 부류를 알려주는 상징성을 지니고 있는데 완화는 물건과 그 사람의 정체성의 연결고리는 비덕과 기류, 취미와 같은 경전을 경유한 문헌적 근거에서 설명해 보았다. 우선 비덕의 유사성 원리는 주역의 기류와 연결되면서 서로 비슷한 부류로 묶여지는 기류의 체계에 따라 완화하는 물건이 그 사람과 동료의 관계로 설명되어 자신이 속한 부류를 알려주는 이론적 근거가 되었다. 그래야 자기와 비슷한 부류를 좋아하기 마련이라는 논점으로 고상한 물건과 이를 애호하는 고상한 부류라는 공식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이렇게 완호의 대상과 그 사람이 동일시되는 근거가 기류로 설명되면서 완호물은 그 사람의 문화적 정체성을 알려주는 상징적 의미를 지니게 된다. 다음으로 완호하는 물건이 그 사람의 자아 정체성과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해서는 서경에서 개진된 기미 내지는 취미, 그리고 이와 유사한 맥락을 공유한 취미의 상관관계에서 설명하였다. 그 가운데 기미와 취미는 어떤 대상에 대해 냄새와 맛을 감지하는 것으로부터 주관의 취미에 부합되는 대상을 판별하는 의미를 갖추면서 완호 대상이 그 사람의 취미의 수준을 알려주는 이야기를 만들어냈다. 그리고 취미는 기미 취미와 유사한 맥락으로 전개되면서 완호의 대상은 그 사람의 취미와 동일시되어 고상한 물건을 애호하는 고상한 취미라는 공식을 도출해 내었다. 이와 함께 취미는 좋아하는 것에 대해 취미 활동까지 포괄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완화 취미의 연결 체계는 오늘날 우리가 좋아하는 취미라는 말을 사용하게 된 내막과 관계된다고 볼수 있는데, 근대기로 접어들면 이와 같은 의미 체계가 취미라는 하나의 개념에 포섭된다. 이와 같이 본 논문은 완물의 문화적 여정이 무언가를 좋아하는 일로 다뤄져 취미와 연계되는 과정까지 총괄적으로 담아내면서 조선의 사대부 지식인들이 완물의 층위 설정에서부터 완물을 격상시켜 나가고 이를 여가 선용으로 이끌어내며 완호 취미의 아속으로 전개된 것까지 경전적 근거와 이를 보좌하는 중국 명사의 문헌적 근거로부터 끌어와 정당화하고 차별화하면서 문화적 의미를 만들어내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그리하여 본 논문에서는 사대부 지식인들이 아로서 숭상해온 정통적인 전범에 대한
서로 다른 입장들이 빚어내는 대립과 충돌 속에서 완물의 향유를 가능하게 하는 전범을 어떻게 활용하여 문화적으로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는지 규명해 보았다.